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I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C는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IPC를 공부하게 되면은 공유 메모리, 메모리 맵, 메시지 큐, 파이프, 소켓, 세마포와 같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게 되겠습니다.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약자에서 보신 것처럼 프로세스끼리의 상호 통신, 어떤 통신이냐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기술입니다. 정의를 보면은 독립된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이다. 요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데이터를 교환한다. 분산된 컴퓨터 환경에서 또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고요. OSI 7레이어 중에서 레이어 4와 레이어 5, 트랜스포트나 세션 레이어에서 이 부분 처리가 됩니다. 아울러서 구성 요소를 같이 보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메모리, 메모리 맵, 그 다음 메시지 큐, 파이프, 소켓, 세마포와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즉, 그 IPC를 만들 수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공유 메모리나 메모리 맵, 메시지 큐는 하나의 영역으로 같이 암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공유 메모리나 메모리 맵은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큐 공부하시고, 파이프, 소켓, 그 다음에 세마포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하나의 그림처럼 그림이 그리시면은 뭐 암기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공유 메모리는 이름 그대로 공유된 메모리 영역을 활용하는 양방향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즉,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교환하고 통신 단위는 구조체를 쓰게 되고 공유 메모리를 쓰다 보니까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한 커널에서 공유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고 프로세스 간 메모리 크기가 즉 공유하는 메모리 크기가 똑같아야지만 된다. 동일해야지만 된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메모리 맵은 프로세스 간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고요. 파일을 프로세스 메모리에 맵핑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메모리에 맵핑한다. 통신 단위는 페이지 단위고, 열린 파일을 메모리에 맵핑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뭐 유닉스나 윈도우 계열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대용량 데이터 공유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큐는 프로세스 간 단방향 통신입니다. 양방향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메시지 큐를 두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송신, 하나는 수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메모리를 활용하고 있고, 통신 단위는 구조체이면서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파이프는 프로세스 간 단방향 통신이고요. 버퍼 생성 활용하고, 통신 단위는 스트림 기반이면서,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 통신을 할 때는 파이프를 이용하게 되고, 일반 프로세스 간, 즉, 그 프로세스의 이름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일반 프로세스끼리 통신할 때는 네임드 파이프를 이용한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소켓을 이용해서 IPC를 할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소켓 통신을 이용하는 직접 통신 기법입니다. 통신 단위는 스트림이고요. 세마포는 IPC 한 종류라기보다는 프로세스 간 공유 자원을 접근할 때그 접근을 제한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 자원 접근에 대한 통제 기법이면서 세마포 그 자체만으로는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 제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PC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면서 한 종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양방향 통신이 있느냐, 즉 공유 메모리나 메모리 맵이나 소켓 같은 경우는 양방향 통신이다. 그 다음에 메시지 큐나 파이프는 단방향 통신이라는 점. 그 다음에 데이터, 저 통신 단위로 쓰는 데이터 형식 같은 경우는 메시지 큐 같은 경우는 구조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맵 같은 경우는 페이지고요. 뭐 이런 것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은 스트림을 쓰게 되죠. 파이프도 스트림을 쓰게 되고요. 이런 특징적인 것 좀 참고로 봐두시면 중요한 키워드로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